오우, 연운 야수호. 이거는 여러분 무조건 연운 야수호 지워줄게요. 야수호나 아니면 장가 스타트 해주시면 좋습니다. 오케이, 연운 야수호. 안녕하세요 여러분, 고라파동입니다. 이번에 결투가 챔피언들이 대폭 상향되었는데요, 그 결과로 이제 순방과 우승을 제일 많이 하는 덱이 되었는데, 제가 이번 판에 한번 와 씨. 자, 일단 가보도록 할게요. 일단 정성까지 만들고요. 야수의 이제 삼신기 같은 경우에는 있지. 보통 이제 정성과 수은 그리고 보통 가인을 주거든요. 가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오모거 같은 걸로 교체해도 무관하고, 정성 같은 경우에는 피바라기 같은 걸로 교체해도 무관합니다. 아하, 설명 섹시. Nope. 네, 시청자가 안 넣는 이유가 있어. 오케이, 잔나까지. 이 또 잔나 같은 경우에는 후반까지 이제 신비술사 선지자로 기용해주는 개꿀 챔피언이죠. 페페승. 잠깐만! 아, 이거 잠깐 먹었어야 되는데. 그니까 여기서는 이제 갑바나 그런 것보다는 좀 집기 어려운 거, BF나 좀 장갑 같은 거 집어가지고 수은이랑 바임 빌드업 하면 좋은데, 잘못 집었어요. 아, 아깝다. 결투가가 아니면은 걸러야죠. 아, 여기 뭐야. 아니 형님, 선택받은 자 결투가를 쓰면서 랩업을 하시다니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5랩을 이기는 4랩이 있다? 보숑 빠숑. 아이, 사면서 아깝네. 자, 나와라 아이템. 야소 하나 나오고. 아, 까다롭긴 하다. 지금 당장 쇼진의 창 단나하면 강하긴 한데 가인 같은 거 약간 부담되기도 하고. 자연스러운 만남 추구할게요. 아, 너무 힘든데. 대깨 결투가로 가고 있긴 한데, 아, 고단하다. 오야. 오케이, 일단 사결투가 됐고요. 여기서 슬로우 리롤 해가지고 피오라나 야소 삼성 찍도록 합시다. 오쉣, 영혼 제드잖아. 맨날 나오는데 그 덱이다, 그 덱. 맨날 그 덱이다. 아니, 수은 간다. 확실하게 하려는 거 하자. 천천히 굴려줍시다. 결투가가 나오면은 좋아요, 결투가. 와, 이거는, 야, 이거 있을만하다. 이게 결투가를 무조건 받아야 돼. 잠깐만. 야, 이거 바꿀만한데? 이거 짜오로 합시다. 아니, 짜오가 괜찮아, 버프 돼가지고. 은근히 스펙면에서 나쁘지 않고. 지금 야소가 겹치잖아? 그럼 내가 야소 그냥 제끼라고 타고 짜오로 가면 돼. 짜오로 바꿉시다. 이거 바꿀게요. 짜오 캐리로 갑니다. 와, 봐봐, 이렇게 짜오 나왔잖아. 야, 이건 무조건 가야지. 삼성 포기해. 포기해도 돼요. 어차피 짜오 삼성으로 갈 거니까. 왜 또 나 방향이 바뀌었냐? 나 분명히, 야, 나 분명히 야소 결투가 덱 할라 했는데 또 신짜오로 가버렸어. 뭔가 왜 이러는 거야 대체. 아, 근데 고연포 짜오는 안 돼요. 고연포 짜오 주잖아요. 그럼 짜오가 궁극기를 안 씁니다. 그거 주면 안 되고요. 일단 수은은 무조건 줘야 돼. 짜오한테 갑자기 짜오 설명을 하고 있는데, 짜오 수은은 무조건 줘야 되고요. 또 정선이나 또 피바라기 같은 거 주면 좋겠죠. 왜 나는 항상 이렇게 되는 거야 대체. 왜 이렇게 되는 거냐고 말해. 아, 찝찝하다, 찝찝해. 왜 이렇게 오늘따라 기분이 찝찝하냐. 어우, 야, 뽕마 탐 지대로 갈까요 님들? 극한의 뽕마 보고 싶으십니까? 이거 솔직히 구인수까지 주는 거 약간 투머치긴 한데, 진짜 극한의 뽕맛을 주려면은 킹에이스 좋아요. 구인수 짜오로 스택 팍팍 쌓으면서 가도 돼. 좋아서 가는 게 아닙니다. 취하기 위해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 짜오의 궁극기로 모든 거를 쓸어버리는 그 그림을 보고 싶은 거잖아. 맞아 아니야?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가 어디야? 목표를 잘 생각해. 이 짜오 캐리를 보고 싶은 거 아니었어? 맞잖아. 오늘 고라파동은 취한다. 일단 무조건 결투가 받아야 됐던 게, 리신 뜨기 전까지 6결투가가 안 돼요. 그래가지고 무조건 여기서, 근데 또 칼리 찾아야 되긴 하는데, 약간 좀만 굴려줄까?
아, 야무지다. 야, 딱 나왔어요. 이 7레벨에 6결투가 이선지자 이걸 무조건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은 중간 타이밍에 또 약해. 응순. 아 잠깐만, 피통 안 터졌거든. 근데 딜은 또 오지게 쎄. 아, 짜오야 삼성 기다려라. 삼성만 찍고 보자. 난 약하지 않아. 약하다는 생각을 버려라. 나는 강하다. 보라파동은 강하다라고 생각해. 짜삼. 짜삼 못 먹어도 꼬지. 짜삼의 강함을 다시는 무시하지 마라. 강하다. 강하다 짜삼. 오늘 점심은 짜장면이다. 가라세. 아 가라세 뒤집게 컴온. 나이스. 약소 절투가 만들고 일단 잔나한테 넣는 게 맞거든. 왜냐면은 지금 당장에 잔나가 탱커야. 잔나 궁극기가 탱커야. 일단 이거 넣어줄게요. 자 여기는 일단 이겨야 돼. 여기 일단 이기는 게 선택 과제야. 와, 야, 녹이는 속도 봐라. 짜오, 녹이는 속도 봐라. 가자, 짜오야. 여기서 장점. 8레벨 장점. 8레벨 가면은 이제 요네나 리신을 찾을 수 있다. 여기서의 장점. 50원을 아껴서 리롤해서 짜오 삼성을 찍을 수 있다. 최후를 맞이하라. 큰 그림을 본다면은 8레벨이 맞긴 하거든. 8레벨 가자. 여유 있다. 짜오 이성. 여러분, 약합니까? 강해요. 짜오 이성 약하지 않아요. 누가 짜오 이성 약하대. 그러니까 사람들 좀 짜오 무시가 좀 심해. 내가 봤을 때 짜오 진짜 좋거든. 물론 잘 나왔을 때만 좋고 잘 안 나오면 하면 안 돼요. 이거 진짜 나는 진짜 나와서 한 거야. 아하하. 이 판 짜오한테 선택받았어. 짜오한테 선택받은 판이야. 가자 결투가. 뭔데? 짜오는 또 이렇게 잘 나오는데 뭐냐고 대체. 아니 이거 8결투가 왜 이렇게 된 건데. 이거 당장 만들어야 돼. 일단 요네고 자시고 일단 써야 돼. 뭐야, 아 이거 게임하자. 내가 알던 그게 아닌데 10결투가 가야 되냐 이거. 자 강함 보여주겠습니다. 지금 삼성 마오카이거든. 나 수은이 있어서 공속 감소가 안 돼요. 짜오 가게, 짜오 가게. 아 먹혔어. 씨. 아니 아니야, 다른 애들도 캐리야. 다른 애들도 캐리야. 어 야 뭐야. 아 씨. 아 아깝다 아깝다. 아 이걸 버 당하네 진짜. 억울해 죽겠네. 아 억울해. 요 이거 쿠렉 갈까요? 이거 찍고 쿠렉 가자. 가자. 뭐야 씨. 질렀어. 나 질렀어. 어떡해. 나 이제 돌아갈 길이 없어. 아, 나 이제 레벨업 해버린 거야. 삼성 짜오 황금 자태 좋다. 좋아 가자. 귀엽다. 딜량 봐, 딜량 봐. 짜오 딜량 미쳤거든. 짜오 딜량 미쳤거든. 싸워 치할만해. 결투가 덱 맞죠?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이거 누가 봐도 결투가 덱이죠? 아 이게 왜 물짜장이야? 어 이거 황금짜장이잖아. 왜 이게 물짜장이냐고. 야 해명해. 그러니까 8결투가 나와서 코인수 밸류는 떡락하긴 했어. 하지만 뽕맛으로는 인류다. 빨리 녹이다 얘들아. 고발 좋았다. 싸워야 뚫어버려 그냥. 가소로운 아펠리오스 따위. 짜오의 창 앞에 아무것도 못하지. 아 이거 구원 먹는 게 맞는데 구원 먹으면은 칼리가 이성으로 합쳐져. 그래갖고 먹으나 마나요. 아 몰라 레벨업 할 거예요. 말리지 마요. 뭔가 이상한데 내 덱이. 내 덱이 뭔가 아무리 봐도 옆으로 보고 뒤로 보고 앞으로 보고 굴러서 봐도 뭔가 덱이 이상한데. 이길 수 있냐 이거? 여기 제이드 근본인데 붙으면 짜오가 이길 것 같긴 해. 아 세트 어그로 핑퐁 에반. 와 뭐야, 제이드가 있었어요 님들? 나 제이드 봤던 것 같은데 제이드 없어졌어. 야, 이거 빼놓을까 일단 결투가를. 어차피 지금 8결투가잖아. 아 요네에다가 줘야 돼. 아 그냥 빼자 이거.
아 근데 지금 당장 용병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도 없네. 여기 이길 것 같은데. 싸워 싸워 딜량 올라가는 소리 들리냐? 들리냐? 와 리븐이 지금 보니까 좀 구대기 챔프다. 저도 리븐이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짜오한테 두세 대 맞으면 그냥 죽어요. 저게 좋은 챔프 맞아요? 아 나는 좀 굳은 것 같은데. 그래 갈래. 아 피바라기 주고 싶다 리신. 짜오야 피바라기 주고 싶다. 와 이거 야 여유있다 최대한 돈 아끼면서 찍자 구렘. 야 템소실 놔도 돼 괜찮아. 다음 턴에 확실하게 갈거니까 괜찮아. 어차피 이겨 괜찮아. 와 여기 결국 요네 만들었는데 제가 한방에 죽여드리는 맛을 갑니다. 죽을 것 같은데? 요네 살아있냐? 요네 없어졌어요. 응 그니까 수원을 무조건 줘야돼. 아 씨발 뭐야 이거. 잔나 삼성 뭐야 저거. 이것도 뭐야. 야 이거 왜 이겨. 야 이거 왜. 아 야 씨 전네. 야 아이씨 부드슬 걸지만 골아파도 벙쩍한 새끼야. 아 부드슬 걸어서 지는 거 에바잖아. 견제 삼성이었나? 기억이 안 나네. 요네 찾아야 돼. 요네 하나만 주세요. 아? 템소실 약간 해봤네. 아지르 결투가? 잠깐. 여러분들 왜 이렇게 참신하죠? 난 그냥 이기고 싶은데. 난 그냥 이기고 싶은데. 그냥 이기면 안 되는 걸까? 쟤들 미쳤어 저거 진짜. 아니 그만 나오세요 진짜. 요네. 이길 거야. 너냐? 야 여기 진짜 약하다. 여기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 여기 너무 약한데? 여기 어떻게 왔어요? 내 나만 그렇게 생각하나? 아니 진짜 약해. 이분이 1등인 게 말이 안 돼. 요네. 고라파동 콧구멍 벌렁벌렁 중. 콧구멍 벌렁벌렁 중. 콧구멍 벌렁벌렁 중. 와이 가즈아. 무한병사로 간다. 아 이 새끼 제드덱 아니네. 앞에 아 신씨 넘겨버렸어. 아지를 찾다가 넘겨버렸어. 다시 나왔네. 괜찮다. 야 들어와라. 그냥 뭐든 좋으니까 그냥 들어와라. 그냥 싸워 들어와. 아이고 리신님 차 주세요. 그냥 마무리 킥 아랴. 아 결투가 돼. 역시 짜오가 캐리 아니겠습니까? 오케이 지지.